21년 다크 신생아. 안녕하세요, 다크 신생아입니다. 오늘은 제가 굉장히 귀엽고 쌈박한 아이템을 들고 왔는데요. 바로 요 브라더 상사의 라인 프렌즈 라벨 프린터입니다. 요거는 전부터 되게 갖고 싶었었는데 이번에 좋은 기회가 와서 소개를 하게 되었어요. 요거는 먼저 귀여운 외관. 뒤에 보면은 이렇게 소개가 돼 있는데 얼른 까서 보여드릴게요. 오, 진짜 귀여워요. 얼굴 안 뜯고 쓰고 싶다, 새 거니까. 테이프 가이드, 건전지, 기본 라벨 테이프. 기본 구성은 이렇게고요. 전원. 아, 건전지 넣어야 되지. 오호! 건전지는 총 6개가 들어가고요. 건전지 넣는 순서도 여기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6개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테이프를 넣어보겠습니다. 테이프도 요래 나와 있는 대로 샥. 드디어 준비 완료. 아, 아니고 이걸 뜯어야 되구나. 귀여워, 어떡하노. 저처럼 처음 사용해보시는 초보자분들도 요 키보드에 글자만 입력하면 스티커를 출력할 수 있으니까 누구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띵! 뭐야, 내가 잘못 넣었구나. 건전지를 다시 똑바로 끼워주고. 자, 드디어 사용할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전원을 눌러볼게요. 띡! 오메! 되게 손쉽게 켜지고 꺼지네요. 요래. 제일 먼저. 키보드처럼 이렇게. 오호! 다크 신생아. 대박! 딸깍? 와우! 너무 귀여워요. 다크 신생아. 이게 스티커니까 이걸 떼가지고 이렇게 떼기 쉽게 뒤에 요래 커팅도 돼 있어요. 다크 신생아. 영어네, 취소. 영어도 뽑을 수 있어요. 영어, 한자, 히라가나도 뽑을 수 있대요. 와우. 뭐야, 확대? 와, 미리 보기구나. 미리 보기 기능. 여기에 체인 커팅 기능이 있어서 딸깍 누르면 자동으로 잘려요. 요 기능 덕분에 라벨 스티커 절약도 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다크 신생아. 코딕체, 명조체, 비교샷. 요 라벨 스티커는 접착력도 되게 강한데 뗄 때는 또 끈적임 없이 떨어진대요. 한번 붙여볼까? 요래가 붙이고 샤샤샥. 오, 약간 리무버블 스티커 같은 느낌? 접착력은 강한데 뗄 때는 끈적임 없이. 오호, 이거 붙여놔야지. 다크 신생아. 요 귀여운 라벨 스티커 말고 다른 종류의 라벨 스티커로도 한번 뽑아볼게요.
라벨 스티커 종류도 되게 많아서 이거 고르는 재미도 있는 것 같아요. 이 리필은 KC 인증을 받은 정품으로 써야 고장이 덜 난대요. 우측 상단에 이게 정품 스티커래요. 이거 잘 확인하시고 구매하셔야 합니다. 병행 수입이나 해외 직구 병행 테이프는 프린터기 고장의 원인이 되고 AS가 불가능하대요. 저한테 온 라벨 스티커는 요 귀여운 라벨 프렌즈 요 귀여운 라인 프렌즈, 핑크색 체크, 퍼플 무지, 그렇게 세 가지예요. 요거로도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두 장 뽑아볼게요. 어머, 너무 귀여워요. 일단 사랑해. 와, 이렇게 두 줄로도 뽑을 수 있어요. 벌써 너무 많이 뽑았는데. 이렇게 세로로 뽑을 수도 있네요. 짜자잔. 저 약간 재미 들린 것 같아요. 이렇게 검정 배경 안에 들어가는 것도 되게 예쁘네요. 이렇게 새로 쓰기를 누르면 요 뜨는 대로 나옵니다. 요래. 글꼴에서 효과, 입체 버전, 기울임, 기본 굵게, 윤곽선, 그림자. 다양하게 뽑으실 수 있어요. 요거는 진짜 쓰다가 보면은 재밌어가지고 계속 뽑을 것 같아요. 요거를 잘라서 붙여볼게요. 여기 검정색 점으로 윤곽선이 있어가지고 요 라인 따라서 싹 잘라주면 됩니다. 요 남은 것도 다꾸할 때 활용하면 너무 예쁘겠죠?
이렇게 바인더 앞에 붙여도 엄청 예쁘겠고, 이쪽에 요래 싹 붙이면 예쁘겠죠? 뒤에 이렇게 반으로 갈라져 있어서 이렇게 쉽게 뜯으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자국이 안 남고 뜯기니까 잘못 붙이면 싹 뜯어가지고 접착력도 살아있습니다. 들어가, 쏙. 만약에 입력하다가 꺼져도 다시 키면 그대로 나옵니다. 생각보다 소음도 적어가지고 너무 좋네요. 짜자잔! 웰리팩토리 바인더는 제가 정리한 게 일단 4개라가지고 그래, 4개만 먼저 붙여주겠습니다. 또 다른 테두리를 해볼게요. 미리 보기. 짠! 이렇게 붙여주면 쓰고 싶은 바인더 찾기도 되게 쉽겠죠? 저는 일부러 똑같은 문구로 붙였어요. 내 사랑 웰리팩토리! 세로로 뽑으면 이렇게. 텀블러에도 이렇게 싹 붙여주고. 제가 텀블러에 물을 받아봤는데 이 라벨 테이프가 방수가 된대요. 그래서 제가 한번 방수가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물을 싹 담그면 되겠죠? 와, 뭐야? 뒤에 요 떼는 종이 요것도 젖을 줄 알았는데, 와, 멀쩡합니다. 뭐지? 요것도 넣어볼까? 와, 방수 진짜 맞아요. 요거 텀블러에 붙였는데 이대로 그냥 설거지할 때 문대도 되겠습니다. 오, 방수도 된다니 너무 신기하네요. 신기하다. 다 집어넣어볼까? 여러분, 이만큼 넣어봤어요. 한번 담갔다가 꺼내보겠습니다. 보이시죠? 말짱. 뒤에도 말짱. 오, 좀 신기한데 이거는? 테이프인데 방수가 되는 게 너무 신기해요. 번지지도 않고 요래. 그리고 홈페이지 들어가면 요 라벨 테이프 종류도 되게 다양해가지고 보고 있으면 다 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4가지 스티커 테이프로 뽑아봤는데 다 너무 예쁘죠? 이런 다양한 꾸미기 기능이 있어가지고 이거 만지작 만지작거리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것 같아요. 이 라벨기는 진짜 너무 유용한 것 같아요. 제가 써봤는데 소음도 적고 조작하기 편하고, 저는 이 라벨기로 물건들 찾기 쉽게
다 붙여가지고 정리를 해볼 생각이에요. 그리고 요 패턴 들어간 거는 스티커처럼 뽑아가지고 다꾸에도 활용해볼 생각입니다. 너무 귀엽고 유용한 라인 프렌즈 라벨 프린터. 더보기란에 링크 걸어놓을게요. 다꾸 신생아였습니다. 안녕!